코로나로 미뤄왔던 해외여행 비행기 타고 요새 많이 가시는데 이 항공기가 온실가스의 주범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유럽연합은 내후년부터 유럽발 모든 항공편에 기존의 석유에 친환경 연료를 의무적으로 섞어 쓰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지 장세만 환경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툰베리와 영국 유명 밴드 콜드플레이. 이들의 공통점은 비행기 여행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기후 위기를 부르는 탄소 배출량 기준으로 비행기가 교통수단 가운데 압도적인 1위이기 때문입니다. No one is acting as if we were in a crisis. Even most climate scientists or green politicians keep on flying around the world. 실제로 항공산업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2%를 차지합니다. 전기나 수소 비행기로 바꾸면 좋겠지만 배터리 무게나 수소 탱크 안전성 문제 등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때문에 대안으로 떠오른 건 SAF, 지속가능 항공유라 불리는 대체연료. 왕겨나 목재 등 식물성 원료 또는 공장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이용해 탄화수소 연료를 얻어내는데 석유와 달리 탄소 중립 연료라는 겁니다. 왕겨 같은 거를 우리가 쌀을 자라도록 했을 때 CO2를 흡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흡수를 한 만큼 우리가 다시 한번 사용을 해서 배출시키면 탄소 중립을 지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기존 항공유보다 두세 배 비싼 가격인데 탈석유 시대 신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미국과 유럽 모두 SAF 사용 지원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유일하게 대한항공 파리 인천 노선에서 쓰이는데 그나마 국내엔 규정 자체가 없어 파리 출발편만 쓰고 인천 출발편에선 못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유럽이나 미국의 규제나 또는 목표를 보아가면서 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유업계의 기존 항공유 수출액이 연간 50조 원 규모. 환경은 물론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도 항공유 변화 흐름을 놓쳐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